자, 그럼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와. 아, 대표님. 야, 눈병이세요 혹시? 아니, 빡쳐가지고 이렇게. 나 원래 빡치면은 여기 피출. 아, 눈으로 하네요? 오. 아니, 그래서 이거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렵니까? 야, 의자, 의자 두 뒤로 갖다 놔.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네, 그 똑 따가지고. 따뜻하다. 근데 너무 빨간데 진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눈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눈 터질 것 같아. 너무 빨개요. 야, 그 이번에 데뷔된 애들 두 명 앞으로 나와. 데뷔된 분들 앞으로 나오는 거 맞나? 자, 여러분들 기렉이랑 요민양이 이번에 트위치에서 넘어왔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베스트 BJ를 달성했습니다. 박수! 기린님부터 한마디. 감사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가능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네. 최근에 안 들어왔어도 가능한 거예요. 네, 본인이 잘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양이는? 저는 진짜 최근에 들어와서 가능했습니다. 아, 그건 맞아, 넌 맞아. 아니 근데 너는 네. 너는 토크 캠방으로 됐는데 너는 무슨 생활 정보던데 너 뭔데? 아니요, 저 취미. 너 방송 취미로 해? 아니. 너 재벌이야 뭔데? 아니. 재벌이야? 어? 다른 그 뭐지 코스프레도 이제 취미 카테고리로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여쭤봐가지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리고 기레미는 여러분들 좀 억가가 있는 게 저희랑 저번에 전체 합방했을 때 입었던 의상을 똑같이 개인 방송에서 입었는데 클리라티가 경고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좀 몇몇 BJ들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좀 여자 BJ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은 게 나는 요즘 아프리카 TV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여자애도 그냥 진짜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중요 부위만 가리고 시끄러운 걸 하더라고요. 그럼 빤스 브레이저 다 근데 어떤 애들은 이 투명 브라자끈만 보여도 경고 뜬다고 하더라고요. 어, 나 투명 브라자끈 했는데. 그래? 저는 안 돼요. 넌 절대 안 먹겠다. 그러니까 좀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맞아. 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몸매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몸매 차이? 네. 저는 대기화면 때문에 경고 먹었습니다. 대기화면? 네. 슬립 입은 거라고. 진짜? 네. 아니 그래가지고 좀 억울할 것 같아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의상 관련해서 억울한 애들이 있으면 나한테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봐. 내가 담당 운영자한테 그래도 좀 이렇게 내가 또 얘기하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하도록 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억울한 건 나도 아프리카한테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지. 왜냐면 너는 존나 억울한 게 우리 합방할 때 입었던 옷이잖아. 맞아요. 똑같은 옷을 개인 방송에서 입었다며. 근데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 옷은 같은데 막 이상한 행위를 했다든지 막 뭐 맞잖아. 뭐 이상한 행위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그건데 아니 그러면 나도 경고 줘야지. 아유, 맞죠. 자 그리고 신입들 너무 또 칭찬하는 게 여러분들 이름표 보세요. 아, 오마로. 네. 바로 앞으로 나와봐. 그래, 말랭이도 앞으로 나와봐. 야, 잘 만들었네. 아, 근데 정작 애들 거는 졸라 예쁘게 만들었는데 네 거는 이거 뭐야? 제 거는 크게. 제가 이름표 아무래도 제일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어, 좀 너무 근데 어디 시집 가냐 오늘?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월말 결산이라고 의상들이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입고 들어오셨네요. 자 그리고 말랭이 이거 반스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이거 스포츠 웨어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나 CK 또 최군이 여러분들 또 영어 스페셜 CK입니다. 아 진짜 제가 CK예요. 사랑합니다. 여권의 CK예요. CK. 알겠습니다. 최군. 어쨌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고 네. 들어가도록 하고 잠깐만 말랭이 뒤로 돌아봐. 어, 그 정도 괜찮아. 네, 짧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봐. 바지 다 입었습니다. 넌 다리가, 다리가 너무 짧다. 갑자기. 왜 인식 바뀌어버린 거냐. 다리가 좀 장난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 다섯 분. 네? 이 쇼파 자리가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진짜 가능한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입어보게. 안 하겠지요. 가야 돼요. 한적 인정이 없어요. 네. 여기 오늘 1등부터 5등만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미리 앉아볼 걸. 나도 앉아 듣고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앉아보려고. 있어. 뉴 에리치 앞으로 나오시고. 와. 아니 오늘은 무슨 컨셉입니까? 아 오늘은 네. 어제 제가 이걸 입었는데 네. 원래 교복 입으려다가 오빠들이 오늘 이거 입으면 5,000개 싸주신다는 분이 있어요. 와. 김밥에서 입었어.
입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물고 입고 왔죠. 확실히 근데 예린이는 여러분들 다리가 진짜 장점이야. 맞아. 그래서 이 긴 다리를 어필할 수 있는 이거 괜찮고 잠깐만 잘 보시면 종아리 옆에 서봐. 이게 왜냐면 봐, 이게 여러분들 작살 근데 종아리도 놀라운 건 154거든요. 어머. 비율 좋은 154라서 그나마 얘도 그냥 온맵시가 나오는데 너 170이야? 171. 171인데 비율 좋은 171. 비율 나쁜 182. 비율 나쁜 182. 진짜 좋고. 어. 거짓말. 비율 나쁜 182. 놀라운 건 제 허리가 여기 있거든요. 에? 네. 여기 있잖아. 나 이게 뭐 치골 여기 있잖아. 아니, 진짜예요? 어, 치골 여기 있잖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버그라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오늘 좀 특이 사람 아 근데 이효 씨 네 민가유 씨 옷 입고 오셨다고 네네네 거기 앉아 있어봐 야 천장캐 찍어줘봐 그 약간 위험할 것 같은데 그거 아빠 드러난 거 아니에요 패치 잘한 거 맞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이쁘죠 와 선물해 줬어요 아니 그 위에서 찍으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단단히 붙였어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옆에 또 슬기도 오늘 힘 좀 많이 줬네. 어? 좋다. 안녕관이라 다들 무슨 일이야. 아니 공약이 60만 개 혼인 신고라고. 혼인 신고 하려고 왔어요. 남편 구합니다. 현준아 그리고 형이 제보와 등 했는데 너 주말에 혹시 선릉역 호빠 근처 아니 분명히 최현준을 선릉역 호빠 스트리트에서 본 사람 있다고 진짜 안 살아요? 댓글실 돈 모자랄 때 출근하면 맞아? 예 투자 야 근데 화면 보니까 너 네 앞에 누구 상간마마 한 분 계신 거 나 오히려 거란전쟁인 줄 알았네 저거 다른 것도 있어요. 고양이도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깜짝 놀랐네. 주상전화 앞에 있는 줄 알았네. 아 몬스터 하나만 더 줘. 오. 알겠습니다. 자 화면에 저 왼쪽에 비는 건 좀 이따 차트 들어가서 그래야 되는 거고 자 1월달이 끝났어. 1월달에 이제 콘서트도 있고 우리가 연탄봉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존 멤버들은 좀 많이 쉬었지 휴식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그래서 1월달은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다 할 게 뭐 MT 그다음에 최근에 뭐 최간의 오락실 정도 그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하나 더 있어 에너지 드링크 이거 X 아마 마셨을 거예요 그 저희들이 다 마셨습니다 아 그래 젠장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2월달 파이팅 하도록 하고 분위기 괜찮습니까 자체적으로는 네 행복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대표님은요? 어? 나? 네. 아, 대표님 아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아까 중요한 대표님이야. 머리를 싸잡고 계시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 항상 응원해주는 사람들 응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비난하는데 내 문제인 것 같아. 뭔가. 요즘 좀. 월말에 싸는 맞아요. 월말에 싸는 거예요. 최문님 즐겁게 방송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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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미안해.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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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아, 힘을 낼 필요가 있지 대표님 눈이 왜 이렇게 빨개지세요? 그러니까요 뭔가 난 스트레스 받으면은 뭔가 막 혼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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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물은 아니고. 아, 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 아, 그래서 저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우리 지한 씨가 뭘 들고 온 것 같은데. 와. 아니 근데 저번에 못 들렸던 건데 너 별게 아니어가지고요. 예, 뭐지? 예. 그래도 받아주실 감. 이거는 그거예요. 뭐야 이게? 뭐지? 맞춤 제작했어요 대표님한테. 아우자이 꼭 계시는 거 같아. 아우자이 입어주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옷인가? 대표님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거 해온 거예요. 아니야? 제작 수선화 수선이랑 베트남에서 다 해왔어요. 우와~ 근데 안 맞으면 내죠? 아니야 맞을 거 맞을 같은데? 한번 입어보시는 걸로. 이거 있어요 대표님 향초랑 젤리. 어 향초랑 젤리? 우와. 향초를 여기서 쓰면 되고. 젤리는 오늘 하다가 먹을게. 네 근데 저희 아빠가 대표님이랑 키랑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직접 입어보고 맞췄어요, 제작. 그래? 와, 우와, 진짜 좋다. 지연이. 지연이. 그게 전통 옷이야? 응. 베트남 옷. 한국으로 따지면 한복 같은 거. 맞아, 맞아. 전통 의상이 뭔지 모를까 봐 설명. 아오자이, 아오자이. 씨, 그거는 알아. 맞았으면 좋겠다. 맞아. 내가 왕이 될 상이야. 근데 모르겠는데 돈은 진짜 많아. 돈이 예쁘죠? 현지인이야 현지. 근데 말라 보여요. 올해 용해에서 용 넣 박았어요. 승급. 나중에 그걸 공트하셔도 될 것 같아. 새로 잡은 거였어. 그러니까 베트남 지역 유지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말라 보여요. 날씬해 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잘 맞다 그래. 되게 슬린해 보여. 야, 엔저의 여자애들 들어봐. 니네가 압구정에 갔어? 강남역에 갔어? 홍대에 갔어? 지나가는 남자 어떤데? 그거 아니야. 와, 진짜 큰손 오빠입니다. 람보르기니 차주 같아요. 좋아. 너무 좋습니다.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에 드는구만. 근데 이쁘다. 진짜 말라 보인다. 색깔 잘 어울리긴다. 어찌. 고맙습니다. 삼 앞에. 너 한번 입어봐라. 그래 네가 사왔으니까. 또 얀이도 어울릴 것 같아. 어. 얘 진짜 예쁘네. 예뻐라. 예쁘네. 어 이쁘다. 이쁘다. 근데 색깔이 이쁘지 않아요? 어, 네. 어, 진짜 이쁘다. 예쁘다. 진짜 이쁘다. 고향 옷이라 그런가? 주문 제작한 거야? 네. 천이 천이랑 다 골랐어요. 우와. 예쁘다. 예뻐. 정성 뭐야? 아 근데 또 겜순이 2월에 이탈리아 가지. 네. 너 이거 보고 또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 옷 사고 그러잖아. 점점 의상 하나씩. 또 이탈리아 옷 사고. 아 이거 뭐야? 그럼. 어 로렌초 의상 사오지 마. 걸어서 세계속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겜순이는 2월에 거의 한 달을 이탈리아 유럽에 이탈리아만 가. 이탈리아. 아 그거는 이거 몇 년 전부터 친구들이랑 얘기된 거고 뭐 가서 방송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래서 사실상 2월에 있을 저희 양궁과 전체적인 콘텐츠를 아마 참여를 못할 거예요. 근데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고. 근데 이거는 저는 뭐 좋다고 봐요. 젊은 날에 이탈리아 한번 가야죠. 잘 갔다 와. 저에게 주는 서른 찐 서른 선물. 의미가 있네 또. 나는 니네 해외 한 번씩 가는 거 추천해. 왜냐면 의외로 여러분들 우리 애들 중에 해외 한 번도 안 가본 애들 많다. 진짜? 민가요 못 가봤고 슬기 너도 외국 많이 못 가봤다며 여행 같은 거. 저 많이 가봤는데. 아이고. 너 엊그저께 너 술 먹방 할 때 해외 많이 못 가봤다고 얘기했잖아. 그 얘걸요? 아 언니야. 마루 아니야? 나 아닌데? 그래? 다들 가봤어? 나만 안 가봤어? 다른 대표님. 이러고 해도 올라와. 아 진짜 지향해요 저 해외여행 가는 거? 추천해요? 어 가요 가도 돼. 진짜요? 가요. 그 대신 잘 돌아와야 돼 다시. 네. 잘 돌아온다고 약속하면 갈 수 있어. 체류되는 거 아니야? 가서 한국인이라고만 하지 마라. 너무 한국인이라 하지 마라. 왜냐면 나도 놀랍게도 작년에 아 재작년이구나 이제 36살에 해외를 처음 갔어 내가. 어? 36살요? 왜냐면 20살 되자마자 개그맨 됐지. 그 다음에 바로 아프리카 TV 시작했지. 아프리카 TV 시작하고 해외는 무슨 제주도도 안 갔어. 방송으로 갔지. 놀러는 국내여행도 안 가봤어. 나는 십몇 년을 다 방송에 던졌기 때문에 해외를 그것도 왜 갔냐. 방송을 못해서. 4단계 코로나 4단계 때 합방을 못하잖아 우리나라가. 합방을 6시 이후로 4명이 본무, 2명이 본무였나? 그러니까 내 본업이 없어진 거야. 맞아. 그래서 그때 방송을 하려고 터키에 갔었는데 너무 잘 간 것 같아. 갔다 오고 나서 인생이 좀 바뀌더라고. 여러분들도 뭔가 너무 똑같은 삶인 것 같고 지치고 한다. 언제든 크루랑 상관없어. 니네가 여행 가는 거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 네. 자 그리고 승군 배지 갖고 들어와 주세요. 기존에 승급 배지를 받았던 멤버들만 앞으로 나와줘. 자 새로 들어온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승급 배지는 최근에 대해서 굉장한 나름대로 커리어를 상징합니다. 네, 오래 버텼거나
인정받았거나. 예. 조연이는 뭘로 받은 거지? 저 월말결산. 월말결산에서 투표로? 네. 투표로 받았어, 시청자 손으로. 멋있다. 이호 씨는 실력은 없는데 오래 비볐다고 받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실력이지. 네. 정보한 거. 저 1.1군 제도 때 진심입니다. 그거, 그거 아니야, 대표님 열심히 해서 받았어요. 너도 투표로 받았어? 그랬던 것 같은데? 1등으로 받았어. 1등. 그럼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공부로 돼가지고. 공부로 돼. 그리고 지안이가 이제 존버상이지 어떻게 보면. 존버상. 어 존버. 종아리도 투표로 받았나? 네. 투표랑 존버. 존버상. 아 투표랑 존버로 받고. 어 근데 니네가 봐서 알겠지만 투표 그러니까 금배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서 민심도 좋고 또 잘하는 애들이야. 맞아요. 어 그렇다는 거. 지안이 양심에 찔리지 말고. 찔렸어요 순간적으로. 찔렸어? 지안아 아까 대표가 너는 뭐 지안이처럼 콘텐츠 못 짜는 애들 막 이랬을 때 솔직히 자존심 상했어? 아니 안 상한 게 아니고 들어오려 했거든요. 웃기기라도 하려고. 어. 근데 대표님이 그 눈치 보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길래 바로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아 나 이렇게 생각해. 너는 되게 훌륭한 경주 말이야. 어 너라는 그러니까 방송을 음식이라고 치면 너 훌륭한 재료야. 근데 너라는 재료를 잘 이제 콘텐츠화 시켜줄 훌륭한 또 셰프가 있으면 되니까 맞잖아. 근데 저도 이제 이제 시즌 2에도 열심히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아 너 콘텐츠 짜는 거는 하지 마.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맞다니까. 내가 BJ 오래 해보니까 콘텐츠를 꼭 짜고 진행을 해야 잘하는 BJ가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야 짜지 마. 네. 안 되는 건 가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용기야.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걸 기대하지 않잖아. 너나 뭐 현준이나 맞잖아. 네. 어. 알았어. 들어가고. 네. 자, 오늘도 금배지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드리냐? 오늘은 투표로 드릴 겁니다. 아, 지금 올리지 마시고 투표 월말결산 보시고 여러분들이 민심으로 드릴 거고요. 1월 달 기준입니다. 1월 달에 가장 최근에 내에서 잘한 것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투표해 주시면 되고 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월말결산 볼까요? 네. 네, 1월 달은 콘서트를 포함해서 또 저희 연탄봉사도 있었고 휴방이 좀 잦았던 달입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시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은 저부터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근데 뭐 멋쩍겠어요. 또 네. 열심히 해야죠. 네. 맞아, 2월에 열심히 하면 돼. 파이팅! 네. 파이팅! 자. 아 맞다. 그래, 하기 전에 애들아 혹시 이름표 나는 신입들 필수라고 보거든. 네. 앞으로 금배지를 안 갖고 오거나 이름표를 안 갖고 온 사람에 대한 벌금 제도는 어떻게 생각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네. 우리도 지갑 벌금 그 아 지갑 벌금 받기 전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네. 오늘 지갑 누구 했어? 없었어요. 아무도 안 했고 심지어 지각을 해도 너무 좋잖아. 네. 어 그리고 앞으로 금배지를 안 갖고 와도 그냥 그냥 하면 되니까. 뭔지 알지? 대표님 신입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신입이야 니네는. 맞긴 해요. 아,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신입 아니야. 자기 이름 아프리카에서 얘기해서 모르는 사람 없다. 야, 아, 그건 신입 아니죠. 나 말고 없잖아 여기서. 양팡. 네. 어, 맞아요. 양팡도 어. 자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조현이 니가 대표님 저 이름표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 조현아? 아 뭐 대표님 아프리카에서 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인정. 그때 뗄게요. 멋있다. 아, 솔직히 100%는 에바고 80%가 안다. 80%? 종아리 어떻게? 저요? 어. 아, 전 붙여야죠. 없는데 근데. 여기 있지. 어, 종아리. 크기가 작아지는구나. 아, 그래, 근데 좀 이렇게? 크게 붙여야 돼. 맞아. 겜수기처럼 그렇게 조그맣게 붙이면 안 붙이는 맛 못하고. 금배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금배지 이름표는 앞으로 안 차고 왔다. 그냥 5만원입니다. 벌금. 네. 금배지는 안 차고 오는 거 세 번 누적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뽑기에 반납? 아니요, 저한테 반납이. 아, 다른 멤버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자꾸 안 차는 배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인정. 네, 회수. 감사합니다.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할 말이 없네요, 또. 네. 할 말이 없네. 아, 화면 보여주세요. 내라. 자, 아, 월말 결산이고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니다. 예, 별풍선 270만 개, 누적 시청자 수 170여 명, 여만 명, 최고 시청자 15,000명, 합방 유닛 23회, 방송 시간 144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달에 비하면 사실 좀 저조하죠? 예. 죄송하고요.
다음 달은 누적 시청자 수도 200만 명 당연히 넘기고 네. 최고 시청자 수도 그렇고 에, 합방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가요입니다. 민가요도 이번에 장기 후방으로 했죠. 네, 또 아, 거점 업그레이드를 하느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풍선 13만 개 누적 시청자 5만 5천 최고 시청자 1,400 합방 유닛은 7회 방송 시간은 44회입니다. 네, 별다른 코멘트는 안 할게요. 네. 네, 이번 달 많이 쉬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달 갈게요. 아 지안입니다. 별풍선 22만 개 에, 누적 시청자 3만 3천 명 최고 시청자 822명 합방 유닛 10회 방송 시간 37시간 역시 지안이도 뭐 이번 달은 뭐 외국도 갔다 왔고 그렇죠. 지안이도 패스. 쫑알입니다. 쫑알이도 이번에 장기 후방을 했죠. 별풍선 23만 개 누적 시청자 수 14만 명 최고 2,500명 합방 유닛 13회 방송 시간 684시간. 장기 후방 한 것 치고는 방송은 많이 좀 많이 했네. 네 원래 한 번 킬 때 좀 오래 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장기 후방 들어가기 전에 좀 방송 오래 했죠. 네. 근데 항상 오래 하기는 했었는데 장기 후방만 아니었으면 더 오래 할 수 있었는데. 네. 조금 쉬고 오느라고 조금 데이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보면 평소에 데이터 좋은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 데이터 괴물인 줄. 근데 조금 더 안 쉬었더라면 더 높았을 텐데. 아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쉬움. 아니 그 서종환 씨는 맨날 방송에서 저는 한 달에 20만 개면 만족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저도 여쭤보는 거였어요. 아,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 없군요. 아니 왜냐하면 서종환 씨는 데이터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별풍선이 맞아. 거의 디폴트예요. 맞아 맞아. 적게 받아도 20만 개, 많이 받아도 20만 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저 좀 궁금해요. 일부러 맞춰주시는 거죠? 아~ 약간 20만 개 되면은 갑자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저것도 능력인 것 같아. 맞아 꾸준하게. 왜냐면 어떤 달은 100만 개 받고 그 다음 달 10만 개 받는 것보다 맞아. 50만 개 두 번 받는 게 나아. 맞아. 맞아. 뭔가 사람이 좀 감정 기복이 심해지잖아. 제일 맞습니다. 상향인 게 제일. 그쵸.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연. 자 예린입니다. 별풍선 17만 개 누적 시청자 수 7만 명 최고 시청자 2200 합방률이 18회 방송시간 45 방송시간은 되게 짧은데 합방은 졸라 많이 했네요. 장기후방 한 줄 알았다. 합방시간 뭐야. 나랑 똑같아 했어요. 합방은 많이 했지만 개인 방송은 좀 안 했구나. 이 정도면 게스트비 받고 어디 거의 연예인의 사람 아닌가요? 연예인에서 알겠습니다. 뭐 이번 달도 예린이 뭐 건강 이슈도 있었고 건강 네. 챙길게요. 근데 참 근데 여러분도 놀라운 게 우리 역캠분들은 휴방을 길게 해도 별풍선은 그래도 17만 개 20만 개는 받네요. 저 휴방 안 했다니까요. 휴방 안 하셨어요. 진짜? 45시간 했잖아. 그래? 근데 휴방을 한 게 아니에요. 장기 후방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장기 후방을 안 하고 한 달에 45시간을 방송할 수 있지? 하루에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 하루에 30분 한 거? 마음이 좋네. 와. 어, 신기한데요? 신나. 신기합니다. 이게 따위 그냥 한 거 같아. 한 거 같아요, 근데 한 거 같아. 예린 씨는 제가 숙제 낼게요. 아, 나 했다. 했어요, 저. 휴방 했어요. 닥치시고요. 예린 씨는 1월 달 45시간이었잖아요. 2월 달 방송 시간 90시간 안 넘으면 최근에 나가는 걸로 합시다. 난 이게 죽은다. 90시간 할만해. 할만하네. 24시간 한 3일 하면 되겠다. 그 잠방만 하면 어떡해요? 아 뭐가 됐더냐. 비번방 키면 어떡해요? 비번방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아 대답해 보세요. 네. 아니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죠. 90시간. 몇 일이에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고박 24/5? 네. 24/5면요 24/5는 괜찮아. 한 달이니까 24/5 4일? 4일? 한 달 30일이면 4일인데 예린 씨? 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아 모르겠어요. 5일? 아 할게요 할게요. 4일? 4일 노방정하고 아니 이거 한 번에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나눠서 할 생각을 맞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린 씨 5일을 노방정하라는 게 아니고 개인 방송을 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요? 하루에 30분만 더 길게 하면 돼요. 그럼 할 수 있죠. 파이팅! 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들 하지 말자. 뭐 우리한테 뭐 남는 거 있다고 뭐 상점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딸내미 무슨 이번 달이 17등 안에 들면 아빠가 아이폰 사줄게 이 시라나. 아이폰 안 사줘도 돼! 17등 하지 마!
그럼 네. 저 혼자 할게요. 뭘요? 90시간. 그렇죠. 네. 한다는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잖아. 손지입니다. 별풍선 19만 7천 개. 누적 시청자 수는 9만 9천, 거의 10만이네요. 오. 최고 시청자 1900명. 합방률이 와 23회. 와. 방송 시간은 54시간이네요. 어? 애매하네요. 아, 합방을 많이 나갔구나. 너무나 많이 나갔고. 아, 그건 인정.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지독한 피로 누적과 그리고 지독한 두통이 저를 따라오더구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 방송을 켰지만 하루에 막 합방을 두 개 나가고 개인 방송 두 시간 하고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다음 달에는 더 열심히 할게요. 미안해요. 고생 많았습니다, 순지. 순지한테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이번 달에는 확실히 좀 저 합방할 때 뭐 미호탱 때도 그랬고 이번에 신입 때도 그랬고 좀 오디오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뭔 소리죠? 어디에도 있지만 가끔씩은 또 개인 방송 안 하나요? 아하, 길게 빠빠 잘한다. 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온다웅입니다. 별풍선 33만 8천 개. 누적 시청자 수 11만 명, 최고 시청자 1,500명. 합방률이 26회. 방송 시간 115. 와. 언니 괜찮아? 우리 안 쉬어. 근데 다웅이는 진짜 성실의 아이콘이다. 다웅 씨 앞으로 나오세요. 아, 네. 다웅 씨는 제가 한번 이거는 좀 칭찬해야 됩니다. 이번에 MT 때도 그랬고 이번에 최강의 오락실 때도 그랬고 다웅 씨가 사실 여러분들 딱 보셔도 알겠지만 애매하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역캠으로서 뭔가 애매해. 그리고 원래 은비로 데뷔했는데 성대결절에 걸렸어요. 되게 애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되게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고 우선 열심히 한 좀 티가 납니다. 이런 칭찬 너무 좋지 않나요? 칭찬이죠. 아니, 안 돼. 다홍 씨. 네.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외모 비하하면 안 네. 돼요. 아, 진짜요? 네, 원래 이쁜 사람한테 외모 비하하는 거예요. 맞아. 아, 왜요? 다홍이 진짜 열심히 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기본 한 3탕씩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다음 달 유지하라고 하면 네가 빡세겠는데? 유지하지 마. 열심히는 할게요. 네. 이 정도면 2월달 한 3분의 2 정도만 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다홍이는 아까 그 서초에 간 콘텐츠 하는 거는 좀 아직은 자신 없니? 아니, 근데 당장 할 걸 생각을 안 해서 안 나왔던 거지. 아까 안 나왔던 사람도 누구나 괜찮아. 네, 신입도 다 괜찮고. 네, 네, 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시청자서 안 나와도 우리 조리돌림하거나 비난하고 안 할 거야. 네. 그냥 스토리만 이어갈 거야. 네.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고. 맞죠? 아 그냥 아니 여러분들 야 두 돈만 콘텐츠 했는데 시청자 좆바한데 이건 비난이잖아. 맞죠? 조리돌림이고 네. 근데 그냥 돈바리가 저번에 다마스 노래방 했는데 시청자가 800명이 봤죠. 다 같이 박수. 이거는 그냥 스토리 이어가는 거. 아픈데요 근데 같이 너무 뜨거워. 왜요? 우리만의 스토리. 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최군 대표님 요즘 종깨 마셔서 민심 개 날아가셨던데요 뭐 이런 정도? 제가 얼마나 유쾌하게 봤습니까? 그쵸? 내가 확대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홍 언니는 합방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방송 시간이 100시간이 넘어가네. 진짜 열심히 하셨던 거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온다홍 씨는 새벽 요정입니다. 아 맞아요. 잠을 안 자요. 엄청 길게. 6시간에 기본. 다홍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방 끝나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아니에요. 저 서초에 가네 망령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개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 여기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제 칭찬해 드리는 건데 일단 넘어가. 이상한 자기 방어기가 있나? 진짜 이상한 자기 방어. 이게 뭐냐면 합방을 해서 자기가 존나 열심히 해도 마무리는 개인 방송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합방하고 나서 피곤할 텐데 나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 보면은 귀가 했음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날의 마무리는 내 팬들과 하는 뭐 심지어 저보다 그건 더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예? 아. 이러다가 맞아요를 잘못 얘기했어요. 이러다가를 뺐어요. 아 근데 다홍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진짜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홍이 고생했고. 네. 자 다음 멤버 두돈말입니다. 별풍선 오 21만 개 넘었네. 오~ 생일 포함해서. 가쁘다. 누적 시청자 수 29만 명, 최고 시청자 수 3천 명. 합방 유닛을 무려 32회. 하루에 두 탕씩 한
방송 시간 100시간 넘겼습니다. 와, 미쳤네.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올바른 추 데이터인데. 맞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별풍 근데 남자 추치고 인생 별풍이 몇 개입니까? 아마 요번 달이 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21만 개가 요번 달. 인생 별풍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30만 개, 40만 개까지 꼭 가시길 바라겠고요. 예. 추우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서초에 간 낮방송까지 해서 이제 시그니처 콘텐츠까지 만들면 네, 더 열심히 네,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현준입니다. 현준이도 별풍선 25만 8천 개. 아, 잘 받았다. 시청자 수 33만 명. 잘했다. 최고 시청자 수 3,600. 합방 및 유닛 22회 방송 시간 역시 100번. 100시간. 맞췄어? 추는 이게 맞아. 추는 합방도 많이 하고 자기 개인 방송 시간도 많아야 돼요. 현준이는 뭐 원래 남캠이어서 남캠일 때 평균 풍력이 3,40만 개였나요? 예, 네, 그 정도 됐어. 사실 남캠일 때보다는 확실히 풍력은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닌 또 추로서 성장을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오기 두 달 전까지는 5만 개 이렇게 받았었어 가지고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만 개도 너무 그래요? 예. 그러면 5%는 저 줄 수 있나요? 그게 맞다. 아, 그치. 옆에 나한테 네. 줬다. 아니, 원래 5만 개 벌던 애가 26만 개 버는 거면 한 5%는 형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멈칫한 거예요? 당연하죠, 대표님. 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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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멋있다. 아, 남자야. 우리 있다. 신이구나. 템프로를 준다고? 알겠습니다. 마음만 봤고요. 현준이도, 저는 이제 녹음기 돌리는 것 같지만 찐입니다. 현준이가 지금도 현준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굳이 콘텐츠에 대한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잘하는 것도 무너질까봐 형으로서 대표로서 얘기한 거고 절대로 진짜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구야? 네, 송철입니다. 별풍선 45만 7천 개. 누적 시청자 수 7만 명, 최고 시청자 1,061명, 합방 유닛 17회 방송시간 59시간. 송채연도 이번 달은 놀랍게도 많이 못 받은 겁니다. 평소에 비해서. 왜냐면은 뭐 역시 콘서트 그 다음에 좀 광주 내려가 있는 시간이 좀 길었죠. 네. 네. 추가 코멘트 할 거 있나? 이번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채연 씨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지금 봤는데 오늘 의상 컨셉부터 어떻게 되나요? 오늘요? 와, 그냥 입었는데 네. 러시아 그때 네, 월말 결산 때마다 좀 그래서 신경 써서 입을 하는 편이라서. 채연 씨 근데 왜 항상 합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방송을 하지 않고 자꾸 왜 이렇게 뭐 그 앵앵 대세요? 맨날 앵앵앵앵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애가 우는 것처럼. 아 근데 진짜 게임 만화 캐릭터 느낌 나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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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만 배그 여신 같아. 약간 철권아 할 것 같아. 뭐야? 총 들고 있고. 저건 배그 여신이요? 국정원 배그 사람. 이호 씨 국정원 배그 여신은 뭐예요? 국정원과 배그가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앞에서 순지가 국정원이라길래 붙여봤어요. 잘했습니다. 서든어택 캐릭터 같다. 서든 캐릭터 얘기하시네. 아 배그 말고 서든. 나 또 프라이팬으로 그건 줄 알았네. 자리하시고요. 네. 네, 채연 씨. 채연 씨, 네. 채연 씨도 채연 씨를 비하하거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이렇게 생각해요. 채연이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굳이 쟤한테도 야 너 왜 너는 김순지처럼 못해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너는 왜 조연이처럼 못해 너는 왜 슬기처럼 못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 저한테 들이대면 뭐 너는 왜 봉준이처럼 뭐뭐 너는 뭐 이런 말이 안 되잖아. 잘하는 거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링 재밌어하죠. 원래 콘텐츠로 치면 제가 볼링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서 너가 스트레스 안 받지 그럼 됐죠. 왜냐면 볼링이 시청자 숫자로서는 조금 불리해요. 맞아요. 모바일 했을 때 특히 장비 집어 들어오는 게 아니면 하지만 또 잘 키워서 또 대회 같은 거 여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겜순입니다. 28만 8천 개. 누적 시청자 수 11만 9천 명, 최고 시청자 1900명, 합방 유닛 19회, 방송시간 82시간 역시 준수하게. 잘했다. 겜순이는 올해는 어떻게 좀 게임 쪽 본업 복귀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아요. 진짜? 네, 게임도 이제 1부, 2부 나눠서
나누거나 해가지고 좀 더 네. 많이 해보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게임 순위는 닉네임부터 아시죠? 카테고리 자체가 겜비예요. 그리고 지금 6년, 7년째 게임 던파라는 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부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본업이 게임이고 얘는 마우스 잡았을 때가 찐입니다. 맞아요. 네, 디스코드 할 때가 찐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업하고 있는데 부업을 워낙 또 잘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겜비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올해는 또 본업 복귀도 노리고 있다. 단 본업에 복귀해놓고 최근에도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별풍선 28만 8천 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게요. 우마루입니다. 와, 29일 눈 좀 많이 다. 별풍선이 7만 7천 개. 누적 시청자 수 4만 7천. 방송 최고 시청자 694. 합방 유닛 29. 방송시가 56. 역시 합방을 엄청 열심히 하느라고 개인 방송은 좀 못 챙겼네. 빡세긴 해. 맞아요. 그렇지. 이번 달 겜방이 좀 많이 부진했었어가지고 또 제가 방 겜방 할 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적이 많은데 좀 다음 달에는 겜방도 잘 챙기고 리액션을 좀 더 많이 분발해보겠습니다. 그럼요. 겜방이 많이 없었어. 근데 바로 앞으로 나와볼래? 저요? 저쪽으로 보이게. 사실 여러분들 얘가 7만 7천 개 받은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얘 보십시오. 얘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7만 7천 개 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10만 개를 넘기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받으려고 지금 예, 예. 인생 최대 그 나시까지 입고 예쁘다 귀여워요 샵도 갔다 왔어요 아, 맞아 큰돈 썼구만 큰돈 쓰고 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에 들어오기 전에 한 달에 몇 개 받았었죠? 2만 개요 2만 개 받던 애가 떡상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고 네 갬방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오늘 월말결사 처음 오시는 분들 참고해서 들으세요. 너무 높은 힐은 중간에 나가서 슬리퍼로 갈아 신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3, 4시간까지 괜찮지만 장시간 동안 서 있는 경우나 방송 원하는 경우 발 뒤꿈치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 뭐라고 하죠?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기립성 저혈압. 너무 좋다. 어떡해 주지 마. 대박인데? 갑자기 일어났을 때 갑자기 확 빈혈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생각해서 중간중간마다 나가서 좀 당 채우고 뒤에다가 저희가 그 둘 테니까 뭐 이렇게 드시면서 하나만 받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르르 나가는 거 화면에서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껏 눈치 있게 최대 두 명씩만 로테이션으로 가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볼게요. 이호입니다. 네. 이호 씨도 콘서트 멤버로서 이번 달에 좀 휴방을 많이 했죠. 부산도 가고. 별풍선 30만 개를 넘겼고요. 누적 시청자 수 15만 명. 아, 최고 시청자 2200. 합방률이 13회. 방송시간 76시간. 역시 뭐 저번 달이나 저번 달에 비해서는 좀 데이터는 떨어지네요. 네. 네. 뭐 어쩔 수 없죠. 추가적으로 뭐 희한한, 추가적으로 뭐 코멘트 할 게 있다면요. 마이크 좀 주세요. 성인, 예. 예. 아 제가 말하라고? 네네. 아 2월 달부터는 좀 이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휴방을 고정으로 정해가지고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못 모르고 이제 진짜 신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안 쉬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점이 있어서 현타가 온 거예요? 아니면 건강적으로 뭔가 온 거예요? 번아웃이 네. 오면서 약간 좀 우울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들어온 신입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어라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표님 눈빛은 너나 잘해라 이런 눈빛이긴 한데 제가 2월달부터는 저도 잘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방송을 융활성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진짜 동의하는 게 방송을 저도 오래 해보니까 개인 방송은 쉴 때 잘 쉬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안 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최고겠지만 쉴 때 확실히 쉬는 사람 제가 사실 잘 못 쉬는 타입이에요. 시청자들이 제 휴방을 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휴방하고 오면은 텐션이 되게 안 좋아요. 뭔가 예, 그래서 항상 저는 휴방 다음 날이 좀 위험한 날이긴 한데 오늘이죠. 예. 융통성이라고 했나요? 융활성? 융활성 융통성 이제 융활성 융통성 융통성 있게 알아들으시네요 네네네 네. 좋다 수고하니까 뭐 있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호씨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멤버 볼게요. 조연입니다. 네, 별풍선 22만 2,914개. 아, 누적 시청자 수 3만 6천인가요? 네. 어. 와우가 아니고 되게 저조한 거예요. 누적 시청자 수 3만 6천이면요 메이저 비제 그냥 하루 실시간 시청자예요. 누적 말고. 그리고 최고 시청자 583, 합방 13, 방송 49. 요것도 장기 후방 좀 있었죠? 그렇죠. 있었고 2월 달부터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량이라고 많이 올라오는데. 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이원이랑 되게 동감을 많이 했던 게 11월까지 너무 달려서 좀 퍼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이제 한 두 달 퍼졌으니까 좀 새롭게 뉴조연으로 태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0시간 하실 것인가요? 바뀌세요, 당신이나 하세요. 아, 그렇게 하셨나요? 원한 걸 하세요. 알아서 할게요. 조연이는... 조연이... 예린이 좋았어. 조연이는 근데 알아서 잘할 것 같아서. 네. 치? 아니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조연이는 알아서 잘할 것 같고 너는 이렇게 해야지 할 것 같아. 아 진짜 있다니까? 근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너는 옆에서 막 이렇게 때려줘야 되고 얘는 그냥 파이팅 해야 하면 잘하려고. 오히려 얘한테 내가 너무 안 하려는 게 맞는 것 같아. 멤버별로 니네가 참 내가 수정하면서 참 재밌는 게 같은 상황이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다른 게 있어. 성향에 따라 어떤 멤버는요 계속 잘한다 하는 걸 좋아하는 멤버가 있어요. 순지가 그렇대요. 순지한테 순지가 부담되지 않으니까 태핑님 차는 계속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야. 예스. 근데 또 어떤 멤버는 잘한다고 해주면 울어버리고. 어쩌라는 거야? 이제 약간 성향이 저랑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조현 씨도 화이팅. 화이팅.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입니다. 이번 달 별풍선 18만 개, 누적 시청자 19만 명, 최고 시청자 14개, 합방 및 유닛 25회, 방송 시간 야 100시간. 와 진짜. 이건 추데이터인데? 아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진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주도 갔다 오고 스폭 갔다 오고 해서 재방송을 많이 못 킨 거예요. 아 진짜 네. 그게 100시간이야? 그래도 유닛이랑 좀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맞아. 아, 진짜 유닛 지린담이요. 와 설기 이런 건데 진짜 열심히는 한다. 나는 오히려 좀 걱정되는 거 너는 지칠까봐. 쉴 줄도 알아야 돼. 한 번씩 터진다는데 너. 네 맞아요. 특히 크루하고 이러면은 개인 방송 할 때는 막 던져버려도 되는데 크루 할 때 눈치를 보잖아. 그럼 네 내면에서 터질 수도 있어 이게. 그 엑스맨 보면은 여러분들 돌연변이가 지 힘 주체 못해서 여기서 터져버리거든. 그거는. 슬기가 쉬는 법을 모른대요. 예린이한테 배워. 아 쉬면 좀 불안해요. 예린아 좀 알려줘. 알려줘 예린아. 해야 돼. 네 뭔지 알 것 같아. 셔도 아프리카 보고 있고. 맞아. 비방 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되게 무의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이 시간에 방송이나 하지 뭐 하고 있나. 맞아요. 그래서 휴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렇고요. 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은요 14일 데이터부터입니다. 1월달 정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 보름간의 데이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민양은 정식 인턴이었다가 정식이 됐기 때문에 18일부터인 걸 말씀드리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팡입니다. 1월 데이터가 아니고 보름 데이터입니다. 별풍선 15만 개, 누적 시청자 거의 50만 명, 최고 시청자 4,600, 합방 14회, 방송 시간 144시간. 보름인데 144시간? 킹덤만 그럼 보름 동안 합방 14번 아니 방송 시간 한 달. 방송 시간만. 방송 시간만 한 달로 책정했다네요. 보름 동안 그러면 별풍선 15만 개, 누적 시청자 와, 누적 시청자 수 최초 아니에요? 거의 50만은? 이게 팝이 두죠? 저 정도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도 위협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아닌가? 아니 저 14일 동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딸이시지. 유혁씨 MG. 맞습니다. 거짓말 못해서. 또 팡이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사정 다들 아시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팡이 얘기 좀 할게요. 개인적으로 팡이가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최근에 들어와서 뭐 시청자 수를 도움됐다 뭐 이런 단순한 거 말고 좀 매기녀처럼 이 사람 저 사람과 합방도 하면서 막 말랭이랑 했던 것도 재밌었고 현주이랑 한 것도 재밌었고 뭐 우리 집 쳐들어왔던 것도 재밌었고 뭐 순지랑 하는 거 돈반이랑 하는 거 기존 멤버들이랑 계속 하려고 하는 그리고 애가 좀 낯가리는 게 있는데 MT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더 본인 색깔을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양팡이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자체적으로 얘도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만 좀 어른으로서 오빠로서 대표로서 좀 잡아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양팡이야말로 간부를 안 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뛰어올 수, 놀 수 있는 그 키즈 카페처럼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하고만 더 스토리 만들고 하면 될 것 같고 너네들도 양팡이를 많이 이용하길 바래. 이용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윈윈인 거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아, 다음으로 갈게요. 자, 기대민입니다. 우선 뵙이 된 거 축하드리고요. 보름 동안 18만 개, 누적 시청자 수 14만 명, 최고 시청자 3천 명 넘겼고요. 합방 및 유닛도 11회, 방송 시간은 한 달 동안 88시간입니다. 와우. 와우. 진짜 기레기래. 너는 앞으로 잠깐 나올래? 레미니는? 레미니한테 누가 마이크 하나 주고. 레미니 저쪽으로. 레미니는 사실 최근에 뿐만 아니라 트위치에서 넘어왔잖아. 네. 남는 대로 트위치에서 넘어와서 이제 한 달이 지났잖니. 네. 어떤 것 같아? 재밌습니다. 내가 반대로 나는 트위치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게 적응도 안 되고 UI도 다 다르고 뭔가 제 인생에서 제일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재밌어요. 그래? 네.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는 일주일에 몇 번 유방했었어?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그러면 트위치에서도 열심히 했었네? 근데 지금 더 열심히 했죠. 지금은 이제 겜방에다가 유닛 합방에 뭐 코스프레 우리 막 콘텐츠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서울에 직구했다 그러던데요. 아, 그래? 오늘 계약했습니다. 계약했어? 월세? 네. 잠깐만. 첫 자취. 첫 자취? 진짜? 네. 너 몇 살이지? 저 26이요. 그럼 너 지금까지 계속 동거만 한 거야? 계속 동거만 하는 거 아니야? 남자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부모님. 부모님하고 살았어? 뭐 첫 자취라길래 그럼 지금까지 누구랑 살았어? 가족이 부모님이랑. 아, 가족이야. 아, 나 너무 뻔해서 나 동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 근데 되게 방금 대답이 늦지 않았어? 아니 말이 안 돼서 너무 말이 안 돼서 이거 아니 순간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들어가면 아 부모님이야 이래야 되는데 그지. 아니 당연한 거라서 가족이요. 네. 그래서 집도 얻었고 다만 레미니도 트위치에서 넘어와서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너무 막 그렇긴 하지 마. 너 터진다. 뭔지 알지? 아 지금 터졌어 이미? 아니요 너무 그렇게 안 했어요. 아 그 정도로 열심히 네. 안 했다? 네 솔직히 좀 이사 그런 것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유닛 합방도 많이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사하고 나서 좀 열심히 더 하려고. 아 진짜 나의 활약은 이사 이후다. 이야 기대된다. 우와 기대미 되는데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레미는요 어제 연락도 하고 저는 근데 약간 이런 거 뺄 줄 알았는데 맞아. 오히려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멤버들 유닛 방송에서 네. 안 빼고 열심히 하는 게 정상이고요. 당신처럼 사람 가려가면서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원래 유닛 방송은 이게 정상이에요. 연락 잘 되고 답장 잘 되고 지금 뭐라고 한 줄 알아? 와 연락도 되고요. 아니 얼락. 아 얼락 말한 거야? 아 나 또 연락 됐다 그래서 뭔 소리 했는데. 아. 근데 저 연락 잘 봐요. 대표님 거 종아 씨 제 카톡 일주일째 안 읽던데요? 아니 종아라 우리 낚시 갈래? 종아라 우리 뭐 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이게 답장을 했는데 그래서 다리털 미세요 털 보여요. 네. 자 그러면 레미니는 어쨌든 뭐 이사 이후도 지켜보고 레미니는 레미니만의 확실히 내가 맨날 녹음이 돌리지만 색깔이 있거든. 그래요? 아 너 충청도라서 그러냐? 느려요? 아니 대답이 얘 좀 느리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딱 얘기하면 뭐 조연이나 다른 애들은 네 대표님 한다면 얘는 그래요? 충청사람. 근데 그래서 그 기가 또 안 죽어요. 뭔지 알아. 그게 얘 매력이. 아니 기가 안 죽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뭐 당당한 거야? 모르겠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네. 자, 요미양 나오고. 다음 데이트 요미양인가요? 누구 거죠? 네. 말랭이. 아, 말랭이입니다. 말랭이 나오고. 자, 어이 뭐야? 너 17만 개 받았어, 이번 달에? 와! 아니, 일반인 씨. 일반인 씨. 네. 였다가 BJ 된 지 지금 두 달. 두 달. 두 달 차에 최근에 들어온 지 첫 달이죠. 부럽다. 두 달째. 오, 그래? 네. 많이 받았네. 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받으면 버릇 나빠질 텐데. 버릇 나빠져. 자, 누적 시청자 수도 10만 명 넘겼고요. 최고 시청자 수도 2,200. 야. 합방 유닛도 18 열심히 했고 방송도 93시간 했어요. 와. 야. 거의 폭주 기관차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말랭 씨를 보면 미안합니다. 나간 멤버지만 제주도 갔다가 그 이제 하차를 하게 됐던 그 민식 씨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사실 그 셀트리오리라고 하는 그 대기업 출신이었고 되게 텐션도 좋았고 방송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후반부에 저의 판단으로 나가게 됐었는데 자칫 말랭 씨한테도 그게 보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텐션은 좋은데 뭔가 특유의 약한 멘탈과 열심히 한 만큼 갑자기 터져버리는 번아웃 이런 것도 좀 걱정되거든요. 멘탈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약하지 않나요? 네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네, 컨셉입니다. 그래요? 네네. 오. 그럼 어제 저한테 울면서 전화한 것도 컨셉이었나요? 오.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님과. 어제 저한테 연락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카톡 까요? 거짓말을. 왜냐면 아니, 저는 원래 비방에 있었던 일을 방송에서 얘기 안 하거든요. 아, 하긴 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좀 자주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먼저 해서 제가 팩트로 받았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을 했죠. 카톡을 했습니다. 날 좋아하지 마세요 대표님. 보이스톡 한 거예요? 아닙니다. 카톡, 카톡. 아니 그러니까 그 카톡에서는 저한테 멘탈 깨지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멘탈 깨진 게 아니라 건의사항. 근데 그 뭐라고 오냐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넘어가겠습니다. 징징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넘어가고요. 아니 개인 방송을 아 근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학습이 되니까 옛날에는 특정 멤버가 장문 보내면 하나하나 보면서 하면서 답장 나도 해줬거든. 어제는 얘가 장문 왔을 때 진짜 거짓말하고 담배 피다가 피식 같이 펴져 있을 때 딱 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어. 뭐 이제 뭔지 알겠어. 뭔지 알지? 크크크크. 오케이 이렇게 했어. 일주 만에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읽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바로 오케이. 뭐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좋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들어가 주시고. 네. 자 다음 민양이 나와 주시고. 네. 보름 데이터입니다. 17만 3천 개 누적 시청자 6만 7천 명 최고 시청자 1,500 명 팟빵 유닛. 과로는 인턴 포함해서 인턴 포함해서는 21회 방송 시간 95시간. 야 신입들 열심히 한다. 와 누적 시간 대박인데. 코멘터. 전 진짜 그 인턴 때 잘리더라도 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가겠다는 마인드로 정말 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그 펜코의 그 폭로 터트린 거 당신인가요 혹시? 본인 붙으려고 기존 멤버 터트린 거는 아니죠? 아이 뭔 소리예요. 저 커뮤니티를 안 봐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물론 타이밍이 좋긴 했는데 네. 타이밍이 좋았다. 아 근데 목소리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야 네. 여자 목소리가 왜 이렇게 허스키하지 했는데 민양의 목소리 나 들으면 들을수록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좀 매력적이에요. 뭐야? 아 이제 비오네요. 아 이제 좀 비호감 드네요. 아 뭔가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 네. 좀 남자랑 있는 것 같고 왠지 그냥 소주 한잔 하면서 내 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주변으로 치면은 이제 오세블리 뭐 박가린 그 남자 같은 그 맨만수 있어요. 그 목소리 자체가 허스키한 애들. 아 오빠 왜 그러세요? 오~ 이런 거. 이거는 별로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별로네요. 죄송합니다. 민양이도 2월 달에 보여줄 게 많지. 파이팅 하자고. 아 전 앞으로도 보여줄 게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아 여러분들 그 데이터 여기까지 봤고요. 그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멤버들한테는 공유가 됐습니다. 2월달 어느 정도 스케줄이 양궁대 일정 잡힌 거 아시죠? 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도 양궁 하는 친구들 있던데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지금씩 한번 땡겨 보세요. 네. 그 대회 전날에 막 3일씩 땡기면 어깨 아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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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는 따로 펀딩 대결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연습 안 한다고 막 그렇게 안 하고 그 결승전 때 그냥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이 상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느낀 건데 꼭 연습 많이 한 애가 잘하지 않던데요. 아, 네. 이 운이랑 이 멘탈 스포츠라서 양궁이 연습 많이 한 애들이 꼭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번 시즌에 제일 잘했던 애가 예리한 인스인데 예린이가 그렇게 연습 많이 한 케이스는 아니었어. 그게 있죠. 양궁이 멘탈 이러는데 양궁이 멘탈 스포츠지. 완전 멘탈. 완전 멘탈. 저 사람 모르시네. 양궁이 잘 보세요. 우리 애들 중에 이번 양궁 때 잘하는 애 누군지 멘탈 센 애들이에요. 맞아. 제가 장담할게요. 예린이가 양궁 잘하죠? 제가 엎드릴게요, 얘한테. 너가 양궁 날 탑3 안에 들지? 내가 너한테 그날 하루로 존댓말하고 이틀 동안 존댓말할게. 이틀 어떻게 동안. 엎드리실 건데요? 납작. 납작. 그러니까 내 눈 시야가 네 발목 위로 안 올라가게 납작. 재밌겠다. 4시 마냥 계속 이렇게 공부하자. 탑3. 아니 왜냐면 멘탈 약한 애들 절대 양궁 못 합니다. 잘 보라니까요. 저번 시즌 여러분도 보라보니까요. 조연이 잘했어요. 저 잘했어요. 저번에 게임 순위 했었나? 안 했어요. 양궁 한 사람 성. 저까지만 했어요. 성혜 씨 못했죠? 3기까지. 아니 탑3 안에 들었어요? 아니요. 못했잖아요. 채연이. 저 못했어요. 너 못했어. 저는 그래도 중간이야. 너 중타치. 네. 지안이. 울었어. 오열. 지안이. 지안이 생방 중에. 뭐해. 자 지안 지금 여기서 8점을 써야 됩니다. 자 지안. 웃는데 또 대표님 혼날까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무서운데 세팅 철하는데 눈물이 가려서 관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써야 되니까 막 써는데 1점 간 거야. 그래서 근데 진짜 울고 난리. 그거 자료화면 찾아. 나 살다 아, 진짜. 와 아니 뭐 진짜 올림픽이요? 와 세팅이 맵긴 했었어요. 맞아. 아니 근데 예민할 만했어. 그때 펀딩 너무 많이 걸렸어. 맞아. 되게 걱정하자. 나 때문에 오빠 나 빼고도 잘했었어. 맞아. 너가 진짜 문제였어. 너무 많이 걸. 너가 진짜 문제였어. 진짜 못생. 진짜. 근데 그럴 것 같아. 왜냐면 경기 당일이 되면 네. 펀딩 걸렸지 상금이 찌고 그리고 팀에 대한 미안한 거죠. 미안해서 너무. 망하면 나 혼자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팀한테 민폐잖아. 그러니까 이게 땡길 때 오만 생각이 드나봐. 부담감 떠오르 같은 팀이었잖아. 진짜 머리 땡겼어. 빨리 써야 되는데. 결론 이겼잖아. 맞아. 이겼지. 왜냐면 상대에도 트롤이 있더라고. 있지. 너무 심했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심했어. 그럼. 지미야 잘 지내. 하이. 자 영상 찾으면 보여주시고요. 네. 어쨌든. 바비질이 53점 나왔었지. 맞아, 53. 2월 5일날 있을 코스프레에서 진 팀은 팀 멤버들은 그 코스프레 그대로 양궁 때 참여하면 되고요. 네. 어차피 양궁도 팀을 새로 짤 거기 때문에 어떤 멤버가 어떤 팀에서 코스프레라고 땡길지는 그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궁장은 미리 섭외 놨습니다. 예. 그리고 설날에 콘텐츠 할 건데요. 그 설날 당일에 할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율 참여입니다. 왜냐면 가족 그 잡힌 분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단톡방에 AV 배우 관련해서 글 올렸을 때 개인 카톡 달라 그랬는데 조연이 말고는 안 왔어요. 그거 비밀로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아무도 안 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AV 그 여자 배우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방을 하고 싶다고. 근데 우리 애들한테 먼저 물어봤죠. 혹시 좀 불편한 친구 있냐? 이거 방송에서 얘기 안 하겠다 누군지. 근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 그럼 다 괜찮은 거야? 네. 저희랑 같이 합방이에요? 아니 나랑. 나랑. 보기 싫어 저거. 자 볼게요. 그러면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우나요? 우나요? 드디어 저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 바로 워터밤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울면서 땡기는 양궁 워터밤 축제. 좋습니다. 워터 네. 축제. 자 풀캡 들어가고요. 아 귀여워. 국룰입니다. 국룰입니다. 눈물이 가렸다니까 눈앞을.
저때 아마 3세트인가? 저게? 아니 이거 할 땡기냐? 할 땡기냐? 어 네? 귀여워 멀티가 되는 선수군요 그래요? 표정이 구겨진다니까 조금 아네 아, 네. 아까보다 나아요 아까보다 나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보다 나아요 2.5점 아니 연습 때는 잘했어 막 텐도 받고 그랬다니까 근데 실전에서만 맨날 저래 나는 돈이야 돈이 양고 아 너무 귀엽다 너무 부담돼서 그래 너무 귀여워 한 번씩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내놔 자 2024년 1월달 데이터별 순입니다 누적 시청자 숫자는요 양팡이 보름이었지만 약 50만 명으로 1등 2등은 최현준 3등이 두돈바 두 꼬추를 양팡이 올라가서 1등으로 그리고 최다 합방 및 유닛 방송은 두돈반 한 달 동안 무려 32회 합방을 진행했고요 우마루 대장이 2위입니다 29회 3등은 온다옹 26회 활발한 방송을 했고요 별풍선은요 휴방이 있었지만 송채원이 45만개로 1등 2등으로 온다옹 3등은 2호입니다 온다옹이 유일하게 3대 데이터에서 탑3 안에 두 번 들어갔네요 아 두돈반 오빠도 아 두돈반도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요건 알아주시면 되겠고 네. 2월달도 잘 부탁드리면서 투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요 금배지 투표입니다 순금 배지 최간의 배지를 받을 멤버에게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모든 멤버들 양팡 포함해서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은 1월달 가장 잘한 멤버를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의 멤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매달 이렇게 투표로만 가느냐? 아닙니다 이번 달은 투표로 가고요 다음 달은 뭐 데이터를 통합하죠 왜냐하면 이번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보다는 투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창 올려주세요 1분만 투표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가 자 여러분들 투표로 해주시고 채팅에는 국가대표 축구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만 올려주시고 어제 국가대표 축구 제일 잘한 선수 올려주세요 와 너무 재밌었어 아니 저는 그거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왜 안 알려줬어? 와 아니 그걸 왜 알았어 아니 오늘 축구한다 몰랐어 아 채팅이 너무 뜨거워 갑자기? 조현웅 범위도 여기 때문에 아 조현웅도 나왔어? 와씨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여자애들 축구 몰라도 이강인은 알더라. 아, 다나다! 설명우도 알더라. 다나다! 누구야? 독일 선수 알고. 그래서 봐야겠다. 황희찬아, 황희찬! 알아요! 조기성도 알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 좀 다르지 않아? 스포츠를 모르면 몰랐지. 아니, 남자도 똑같나? 예쁜 스포츠 스타. 누가 있지? 스포츠 스타 중에 예쁜 스포츠 스타 누구 있지? 김연아. 김연아. 에이 김연아는 실력도 뭐 넘사라서. 김민지? 예. 육상. 누구야? 아 육상. 육상. 아 맞아 맞아. 육상. 어떻게 알아 육상 선수를? 이뻐서. 그래? 뭔 육상인데? 유명한 선수 있어. 원래 중장거리였다가 부상 때문에 중장거리로 옮기고 그래도 다 메달 따고. 아 육상계 카리나라고? 예. 진짜 유명해요. 카리나? 진짜 이뻐. 진짜 이뻐. 진짜 이뻐. 투표 올려주세요. 근데 이쁜 걸로도 유명해요. 진짜? 육상이면 그 몸도 완전 네네. 완전 슬림해. 식스팩에? 네. 와 진짜 멋있겠다. 가야겠다. 나는 꼭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그 장대 높이 뛰기 하는 그 러시아 막 선수들 보면 개멋있더라고. 멋있죠. 맞아 맞아. 이뻐요. 그다음에 브라질 배구 여자 국대 이런 사람들 보면 멋있죠. 뭔가 와 졸라 멋있더라고. 이신바예바. 그치 그치. 맞아. 또 받는 거 아니야? 김슬기 금카라. 김슬기 금카라. 투표 중이신가요, 여러분들? 투표 다들 하신 분들 2-1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 순동 금패지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빨리 해주시네. 예린 아직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아, 네. 벌써 타. 아니 그게 아니고 예린 기대하고 있어요. 긴장 받을까봐. 아 근데 아 예린아 근데 네가 변하니까 난 너무 좋은 게 공격하기가 너무 좋다. 아 맞지 않아 여러분들 예린이가 저렇게 해주니까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잖아 진짜요? 그럼 맛있게 맞아주니까 맞아. 이게 누가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전체 방송할 때 딜이 안 들어가는 멤버가 있어요 누구요? 기레미는 딜을 아직 못 넣겠어요 뭔가 딜을 했을 때 악! 이나 어 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레미는 뭔가 공격하려고 하면 예?
왠지 기레미는 내가 잘해줘도 예. 그리고 어른아 야 똑바로 안해 이래도 아 예. 뭔가 좀 그런가. 집안이 다 그러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막 누구 하나 다혈질이 없어? 차분하신 거. 네, 차분. 얘들아 놀랍게도 나 우리 집안 다 나다. 오. 나는 어렸을 때 남의 집도 다 그런 줄 알았어. 그 집안 싸움을 하면 아버지가 먼저 성을 내고 옛날이지 어머니가 받아치면 할머니가 말리면서 더 물어뜯어. 그래서 그럼 야! 야! 와! 와! 하거든. 그래서 나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시끄러운 걸 싫어해. 어렸을 때 막 그걸로 너무 막 울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니더구나. 화목하거나 저런 집안도 많고. 좀 그렇더구나. 투표 완료했다고 하니까 결과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마무리해 주시고 5등부터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등부터 발표하는 이유는 승급 배지를 받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5등은 상위니까 더 파이팅하라는 의미에서 파이팅까지 파이팅까지 예. 생각보다 근데 서두가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얼마 길어서 하는데 와 9시네 벌써. 시간 뭐 내일 아침까지 하지 뭐. 돈이 받아야 돼요. 밥 먹어야 돼. 자, 5등부터 공개하도록 하고요. 긴장된 BGM 부탁드릴게요. 진짜 나 나오면 어떡해. 예린아! 우리 사람이 나오면? 너 받는 거 아니야? 예린 나온다. 진짜 떨어진다. 안 가? 오! 온다고 앞으로, 온다고 앞으로. 그 탑5는? 맞아. 아 감사합니다. 야 많이 올라왔다. 다음 달 한번 도전하자. 고마워요. 네. 4등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등 이어서. 피디. 기분 좋을 거예요. 네, 그래도 시청자분들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거니까. 와. 김슬기입니다. 김승기는 또 스페셜 폭스도 한몫했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미집 투표하면. 그래서 이렇게 3등 안에 들어보고 싶었는데 4등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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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표 숫자는 여러분들 3등, 2등, 1등에 몰빵되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20분 지금 우리 1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자 3등 공개합니다. 3등은요? 누구지? 예린! 양팡입니다! 자, 양팡은 되게 놀라운 건 합류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매기녀 같은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투표를 받은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는 월말 결산 때 함께 하니까 양팡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두 번째. 2위인가요? 네. 2위 공개합니다. 아직까지 네. 추가 안 나왔습니다. 2등이요. 2등은? 2등은? 김순재.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 너다. 좋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번엔 1등 거절.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야 그래도 19.4%야. 와. 네, 미쳤다. 다음 달 한번 또 파이팅 해 보시고요. 다음 달에 20% 가자. 자, 그러면 2024년 올해 혹시 유엘이 뭐냐? 우리 나가 있어. 첫 번째 최간의 승급 배지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공개해 주세요. 설마 유엘이요? 유엘이요? 진짜? 진짜? 진짜로? 눈만 고야 빨리. 와. 사먹지 마. 드나마. 와, 34%. 압도적이구만. 두 돈만. 천표가 넘어갔다고. 천표가 미쳤어. 자,
감동적인 음악 하나만 주시고요. 네, 소감 한마디. 열심히 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 이거를 울어. 아이, 울진 않는데 보안이 좀 엉덩합니다. 사실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잘하라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운다. 근데 진짜 이런 상을 제가 받아본 적이 사실 없어서 여태까지 그냥 늘 그냥 그 자리에서 늘 했던 대로 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그 콘서트도 있었고 다들 이제 쉬는 동안 예 그냥 쉬지 않고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이제 안 나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추가 처음으로 받는다. 한동반이 축하해.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와 이쁘다 그 옷에. 오 멋있다. 가자.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난 두돈방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잠깐만 순지도 이번 달 너무 잘했는데 그리고 양팡이도 합류하면서 이거 매기녀 역할 3파전이겠네 싶었는데 역시 두돈방 그동안 또 열심히 한 게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돈반이는 이제 이번 이달의 후보가 됐고 이달의 멤버 크루 멤버가 됐고요. 다음 달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저 금배지는 뭐 기존 멤버만 받는 거지 두돈반도 사실 두 달? 언제 합류했죠? 정식 합류는 12월 이런. 12월 합류고요. 순지 11월 말. 11월 말입니다.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여러분들 민심 살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